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강의를 제가 몇년 전에 몇 편에 걸쳐서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번 루이스를 다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고통의 문제, 굉장히 사실은 이 책도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어떤 뭐 철학책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닐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제 그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서는 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거쳐가는 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C.S. 루이스거든요.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입문한다고 할수 있는데, 그 이후에 도전했을 때이 고통의 문제에서 좌절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저도 좀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조금 조금씩 이제 목차별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서론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종교는 왜 생겨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 종교는 왜 생겨났을까? 이것을 루이스는 이 서론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도 이 서론을 이해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근데 갑자기 이 종교의 기원을 왜 물어봤을까? 고통의 문제라고 해놓고 왜 이걸 서론에서 물어봤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실제로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가예요. 고통이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이 고통은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상식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 심지어는 여러분, 이 우주 전체가 어떠한 신적 의지가 없이 그냥 거대한 어떤 이런, 그러니까 유물론이라고 볼수 있죠. 거대한 어떤 이 물질 세계의 어떤 거대한 흐름의 하나, 라고 생각한다라면,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감정 또한 사실 부질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고통이라는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왜냐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역사성이든 어떤 이 우리 인간 존재 안에 있어서 결국 우리도 뭐 동물과 다를 바가 없거나, 우리가 저기 어떤 뭐 저기 어떤 미생물과 다를 바가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 자체를 그렇게 정의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인간의 고통에 대한 건 사실 그렇게 큰뭐 억울함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살다가 겪게 되는 뭐 당연한 과정 같은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 됩니다. 왜냐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왜 믿는다? 결국은 뭔가 선한 신이 우리를 구원한다, 혹은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어떤 계획을 갖고 창조를 했고 우리를 보살핀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성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이 고통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불합리하니까. 정말로 선한 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왜 여기서 고통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우리는 이 서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서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여기 나와 있는 답변은 이 우주예요. 우주 자체가, 우주의 이 광활함과 무한함 속에서 과연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 외의 다른 행성에는 왠지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굉장히 이런 어떤 허전함들이 있잖아요. 이 우주의 광활함만큼의 어떤 이 허전함들이 과연 여기서 어떤 신을 생각할 만한 어떤 이 이미지가 되는가? 그리고 이런 광활한 우주 속에 생명체들이 결국은 또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고통을 겪죠. 게다가 지금 우리 인간 같은 고등 생물들은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심지어 느끼고 예측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고통이 더 극대화돼. 대부분은 그렇게 살다가 고통 속에서도 죽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런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요. 그리고 어쩌다 문명이 생겨도 그 문명도 역시 파괴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주의 파괴도 예측 가능하죠. 예, 에너지는 또 고갈될 거고,
그러면 이런 거대한 어떤 우주와 또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오히려 안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답변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어느 정도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을 믿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결국은 어떤 이 우주의 광대함 속에 이 어떤 지구의 작음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존재 그 자체에서 왠지 느껴지는 어떤 괴리감이 있고 또그 안에서 사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 믿겠는가? 차라리 루이스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더 쉽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럴 바엔 우주 배후에 어떤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 그죠? 우주 배후에는 어떤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선악에 무관심한 영이 존재하는 거. 설령 있더라도, 설령 신이 있더라도 선과 악에 그냥 관심조차가 없는 영. 혹은 세 번째, 아니면 아예 악마.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 그냥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루이스의 이제 진짜 질문 이거죠. 루이스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배후에는 어떤 영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혹은 선악에 무관심한 영이 존재할 것 같고. 악의 영이 존재할 것 같은 이 시대 속,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러면 이상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비관론적인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유창한 만큼 그 즉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주가 그토록 나쁜 곳이라면, 우주가 그토록 나쁜 곳이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처럼 나쁜 걸 지혜롭고 선량한 창조자가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나쁜 것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고 선량한 어떤 신, 창조자가 만들어냈다는 생각 자체를 하게 되었는가?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은 거에서 우리가 흰 것을 유추하기 힘들고요. 악의 꽃에서 덕의 뿌리를 또 무의미한 작품에서 무한히 지혜로운 장인을 곧바로 유추해냈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들이 그러면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우주의 실제 모습을 종교의 근거로 삼았을 리는 없을 거다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종교는 왜 생겼냐라는 거죠. 종교는 대체 어떤 식으로 생겨날 수 있었는가? 그죠? 이걸 이제 루이스는 또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신을 안 믿는 이유는 아까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인격적 신이 있을 리 없어라고 믿는데 정작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시면 결국 그런 종교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창조자가 만들었다라는 그 믿음 체계를 고등 종교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 그러면 종교는 뭘까? 종교는 대체 왜 생긴 걸까? 그래서 이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루이스는 또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파심의 루이스가 그런 반박도 하고 있어요. 혹시 또 원시 시대였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자연의 되게 어떤 선한 신을 이미 상상했던 거 아닐까?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과학의 시대에 넘어와서 어떤 이 냉정한 우주, 그죠? 이 가운데서 어떤 객관적이고 냉정한 어떤 우주론 속에서 이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된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도 충분히 이 우주에 대한 거대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공포에 대한 느낌은 더욱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왜 그렇게 선한 종교, 선한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이거를 궁금해하면서 고등 종교의 세 가지 특성을 루이스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누미노제입니다. 자, 누미노제예요. 누미노제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 누미노제의 비유에서 가장 여기서 좋은 비유가 그거예요. 옆방에 여러분 만약에 진짜 살아있는 어떤 그 사자나 호랑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리가 들려. 근데 그럼 굉장히 무섭겠죠. 옆방에 사자가 있어. 그 무서움은 루이스는 이건 두려움이라고 봐요.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구나. 그죠?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잡아먹히겠죠.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공포는 사실 두려움에 가깝고,
그리고 옆방에 만약에 여러분 유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방에 호랑이가 있는 게 아니라 유령이 있다. 자, 유령은 실체적이지가 않죠. 근데도 그게 있다라는 게 지금 믿겨져. 뭔가 막 으스스해.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곤두선다고 하잖아요. 저는 가위 눌리는 기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느끼는 그 감정과 어떤 우리가 직접 사자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둘다 무섭죠. 그 무섭다라는 그 감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자. 누미노제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 우리가 유령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공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여기서 용어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구분해서 누미노제는 이 공포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으스스함. 예. 그리고 그 으스스함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방에 어떤 강력한 영이 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또 역시 오싹하면서도, 그리면서도 우린 뭔가 겁을 좀 먹으면서도 뭔가 엎드러져야 될것 같고, 그죠? 왠지 뭔가 내가 좀 수그러질 것 같은, 그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그래서 이 누미노제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결국은 아까 느꼈던 그 으스스함과 경외감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아 하긴 종교 우리는 지금 종교의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종교의 근원. 그러니까 그래. 기본적으로 여러분 종교를 믿으려면 이런 누미노제에 대한 경험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없이 그냥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신을 생각한다고 해서 신이 믿겨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아, 객관적 대상이 없고,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누미노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경외감이라는 이 자체의 이 감정이죠. 경외감이라는 이 감정이 객관적 대상도 없고 생물학적 기능 또한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인이나 철학자나 성자들처럼 최고로 발달된 정신 속에서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빗고인 부분에 불과하구나.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어떤 착각처럼 우리가 그냥 빗고인 생각으로서 느끼는 그냥 헛 감정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진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 경험, 이걸 여러분 종교에서는 계시라고 하죠. 진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 경험, 즉 계시라고 불러야 마땅한 경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미노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적인 어떤 계시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 누미노제의 감정이 있어야 사실 이거는 누미노제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진짜 초자연적인 경험인 계시와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교의 성분 내지 요소는 도덕입니다. 이 도덕성. 역사상 존재해온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도덕을 인정해왔다.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 규율은 전 인류에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굉장히 칸트적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루이스도 이건 모든 인류의 근본이었다, 도덕성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도덕을 후천적 학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루이스는 후천적인 학습이라고 주장하는 그 설마저도 결국은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건 사실 근원적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구분점, 그런 도덕적 규율에 대한 것들은 어떤 방법의 차이나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같다. 라고 해서 이걸 종교의 두 번째 특성으로 루이스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특성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그 도덕법을 다 인정은 해. 근데 동시에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법이 있는데 우린 그걸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어라는 게 아니라 도덕법은 있는데 정작 지키지 못하는 그 사실을 우린 이미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이 나왔어요. 종교의 요건 첫 번째, 누미노제. 아까처럼 그 으스스함, 경외감, 혹은 계시 이런 거였더라면 두 번째는 도덕이에요. 그러면 루이스가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이게 1번과 2번이 합쳐지는 게세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거든요. 누미노제라는 이 경험과 사실 이 도덕적 경험이라는 게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무 접촉 없이 아마 존재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외의 종교에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좀 별개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인간이 이두 가지를 동일시할 때, 즉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령한 힘, 아까 이게 누미노제였죠? 경외감을 일으키는 신령한 힘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의 수호자가 이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신령한 자가 결국은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의 수호자이기도 해. 그러면 종교는 이세 번째 발달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세 번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이 결합은 종교사상 인간이 감행한 도약 중에 가장 놀라운 도약이다.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실제로 마치 이게 너무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미노제가 아까 출연하는 건 아까 우주와 같은 광활함. 우주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은 도덕이 우리에게 요구한 행동과 전혀 닮지 않았죠. 우주는 파괴적이고 부자비하고 불공평한 반면에 도덕은 그에 반대되는 특질을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당연히 같이 붙을 거야. 당연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결합은 사실 굉장히 도약적인 거다. 이런 도약, 1번과 2번, 누미노제와 도덕적 경험을 결합한 것을 인정했던 것, 민족 단위로서 이것을 인정했던 건 그래서 유대민족뿐이다. 자, 왜 유대민족뿐이라고 괜히 좀 불쾌하게 독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죠? 왜 유대민족뿐이지?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루이스는 결국은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어디서 시작됐죠? 결국 유대민족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갖고 있는 그 특이한 종교가 지금 어떤 세계 종교로 확산이 된 건데, 그 유대민족의 종교의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만이 옳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 단위로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아까 1번 요소와 2번 요소를 결합하고 섞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민족 단위로 이거를 굳건하게 끌고 간 민족은 이쪽이다. 이쪽뿐이다라고 본 거예요. 오직 그들만이 비도덕화된 숭배의 음란성 및 야만성이나 순수한 도덕주의의 차갑고 우울한 독선을 피할 수 있었다. 그냥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볼때이세 걸음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자, 그러니까 루이스는 결국 여러분 1번 요소와 2번 요소가 합쳐지는 게 결국 인류의 어떤 더 진보적인 측면이라고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전적인 어떤 이그 계시적인 존재, 누미노제에 대한 부분과 이 도덕적인 선함이 합쳐지는 존재를 상상하는 그 인간의 문화를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루이스는 역으로 얘기하면 너무 쉽게 어우러지는 부분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 자, 그렇다고 또 그런 1번과 2번이 합쳐지는 또 그런 걸음을 내딛지 않기란 또 어려운 거라고 또 역설적으로 설명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이교와 범진론에도 사실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계속 침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단순히 종교성만 있는 그런 이상한 종교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성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도덕성들은 다 합쳐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은 이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지극히 확실하고도 맞는 거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요건으로 나갑니다. 아까 종교의 세 번째 요건까지 있다고 설명을 해놓고 루이스도 갑자기 네 번째 성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네 번째 성분은 뭐냐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번, 2번, 3번은 뭐예요? 1번은 아까 누미노제, 2번은 도덕적 경험, 3번은 1, 2번의 합침이었죠. 1, 2번이 결합되는 거. 근데 이 결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예수의 존재죠.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태어나서 자신이 바로 자연에 출현했던 그 두려운 존재, 그 신이라는 거죠. 두려운 존재이자 도덕법을 부여한 그 존재의 아들이다. 자기가 그 존재의 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그 존재와 하나라고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분, 그거는 뭐 지금이나 여러분 옛날이니까 먹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가 하는 이 주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신이자 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주장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다. 아예 미치광이의 광설이거나, 그죠? 그 사람은 아예 미치광이거나, 그게 아니면 진짜로 그 존재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알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를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여러분 오히려 성인이라고 간디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예수의 가르침, 뭐 도덕에 대한 것들은 뭐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예수가 말한 그 가르침이 유효하려면 본인의 존재적 주장도 옹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사실상 예수가 말한 것과 예수가 말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예 미친 존재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 아니면 도죠. 그래서 미치광이 아니면 진짜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거나.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죠. 예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부활.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두렵고 의로우신. 자, 두렵고는 아까 첫 번째 특성, 의로우신은 두 번째 특성이겠네요. 두렵고 의로우신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에 진정하고도 유익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도 그러면 납득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둘 중에 하나인 것에 대해서 결국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을 놓고 그래서 철학적 논쟁을 벌인 끝에 도달한 결론이 아니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네 번째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민해서 도출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 같은 거는 오히려 많은 연구 같은 게 필요한 거잖아요. 참선도 필요하고. 근데 기독교라는 건 단순히 그런 논쟁 통해서 도달한 게 아니라 사실상 역사적 사건이 실현해 내가는 종교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오랜 영적 준비에 뒤이어 일어난 격변의 역사적 사건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통이라는 거북한 사실을 끼워 맞춰야 되는 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체계에든 끼워 맞춰야 되는 거북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실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존재라는 믿을 만한 보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문제가 된다. 자, 어쨌든 이쪽 책들을 서론해서 보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게 약간 저는 모르겠어요.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텐데 문법 그 자체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왜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냐면 말 그대로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종교를 전혀 믿지 않고 철저한 유물론자고 철저하게 어떤 이 세계는 그냥 물질 그 자체다라고 보는 분들에게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인간에게 고통은 뭐 당연히 삶이었던 과정일 뿐이니까. 근데 신이 선하고 그 선하고 의로운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통이라는 건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대체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부분을 루이스가 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루이스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세 가지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모두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거부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영적인 눈을 감을 수도 있고요. 누미노제의 경험을 스스로 여러분, 실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의사상 같은 것들은 다 미신이고, 철저하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분들은 영적인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고, 또 도덕법 자체도 망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죠. 야, 옳고 그름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져 있냐. 그거는 다 어떤 문화와 어떤 다양성, 어떤 다원주의 측면으로서, 또 도덕법도 인류의 공동 기반에서 떨어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당연히 이런 누미노제를 의로움과 동일시하기를 또 거부함으로써 성에 대한 집착이나 죽은 거에 대한 거 집착이나 어쨌든 미래를 또 숭배한 어떤 미개인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루이스는 나름대로 안 믿을 수도 있고 선택 안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오히려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인류사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 인류는 1번과 2번의 어떤 결합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어떤 건전한 삶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까 역사적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성유지 사건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의 모든 보증이 확실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육신 이야기도 여러분 이런 근대 과학의 틀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신이면서 어떻게 아들일 수가 있냐. 이런 동시성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 근대 과학에서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받아들여 보일 것이다라고 루이스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루이스의 시대 때도 이미 현대 과학은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현대 과학으로 보면 사실 이것도 이제 설명되어질 거다라고 루이스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자의성과 독단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조금씩 가르친다. 누가요? 현대 과학이. 그래서 실제 핵심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서 기독교 신앙에 나타나는 바로 그 의외성, 그 임의적이고 극적인 굴곡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수 있을 거다.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멋진 대가의 손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근거를 바탕으로 인류가 인도되어 온 과정을 쫓아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자면, 저도 지금 오늘 간만에 녹음을 하고 있고 목이 많이 다친 이유로 목감기가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수업을 다시 또 녹음을 또 하게 됐는데, 녹음하는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좀 시끄럽고 해가지고 좀 껄끄러웠던 부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좀더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저도 참 중간중간 한몇번 끊어서 지금 녹음을 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고통의 문제를 드디어 스타트를 했습니다. 루이스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은 왜 신을 믿지 않을까? 신을 믿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속에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의 어떤 부분들이 믿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그 고등 종교, 왜 우리는 선한 신에 대한 또 믿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종교의 세 가지 요건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누미노제의 어떤 신적인 어떤 계시의 측면, 어떤 그 으스삼의 어떤 계시적인 직접적 경험, 그리고 또 의로움, 옳고 그름에 대한 걸 판단하는 이 도덕적인 어떤 측면들이 실제로 있어 왔고, 그것이 결합돼서 어떤 도약을 불러왔고, 그것이 어떤 고등 종교를 파생시켰다. 거기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성육신 사건, 역사적 사건이 가미되어서 결국 지금의 이 기독교의 신앙을 어쨌든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고통의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그러면 이런 믿음 체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인간은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대체 인간은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 왜 선한 신이 있다라면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제 이런 우리의 평소에 그런 궁금함에 대한 실체들은 이제 다음 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고, 앞으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시리즈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